자,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찍게 됐는데, 영상은 안 찍었는데, 오늘 오신 손님 중에, 지인분, 아는 지인한테, 그 손님 말 그대로 하면, 아는 지인한테 컴퓨터를 중고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, 모니터가 안 들어온다고. 그래서, 집에서 사용하시다가, 안 들어온 거냐, 그렇게 여쭤봤더니, 아니라고 지금 받아오자마자 안 켜져서, 가져왔다고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본론은 그래서, 지인이 한 8개월 정도 사용한 컴퓨터라고 50만 원을 주고 샀대요. 회사가 이제 망하면서 싸게 준다면서 회사 같은 게뭐 폐업을 하면 전포전기처럼 싸게 싸게 그냥 물건 팔아버리잖아요. 오래 안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회사 정리를 하는데 시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싸게 준다면서 50만 원에 샀대요. 그런데 문제는 괜찮은 건가 좀 봐달래요. 일단 고치고 저는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보니까 인텔 i5 3세대인 거예요. 인텔 i5 3세대. 그 다음에 램 8기가. 4기가짜리 두개 꽂아가지고 8기가. 3세대면 DDR3 썼죠. 램도. 그럼 램도 클럭도 훨씬 낫고 지금보다. 그리고 SSD는 브랜드가 뭔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엄청 오래됐어. 하여튼 120기가인데. 120기가 엄청 오래된 SSD.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TS 560이었나 570이었나 그랬어요. GTX 맞죠? GTX 맞네요. GTS 560인가 570인가 그랬고. 그래서 이거는 오버워치 약간 옵션 낮춰서 안 그러면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 롤 정도밖에 못 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인터넷에 지금 중고 사이트 있죠? 지역간 거래하는 중고 사이트. 주황색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지금 올라오더라. 이 정도는. 그리고 케이스 없이 CPU, 메인보드, 램만 팔면 8만 원, 10만 원 그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. 3세대. 그렇죠. 1세대 따로 썼고 2, 3세대 같이 쓰고.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없냐? 그랬습니다. 그래서, 막 빠르게 할 수가 없죠. CPU 가면 메인보드 갈아야 되고, 메인보드 CPU 갈면 거기에 맞는 그래픽 카드 갈아야 되고,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갈면 거기에 맞는 파워 또 올려줘야 되고, 쓸수 있는 케이스밖에 없다고. SSD도 오래돼가 불안하다고. SSD 검사까지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인분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, 50만 원 다시 받고, 이거 드리라고. 그리고, 그런 사람이랑은 연락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제 지인은 아니니까 그 사람 욕을 따로 할 수는 없죠.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고 컴퓨터 구매하실 때 차라리 방금 얘기했던 그 주황색 흔들어 주세요 하는 거 있죠. 그런 마켓이나 안 그러면 온라인에서 조금 유명한 마켓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. 조금 더 주더라도. 오히려 지금 20만 원이면 될것 같다가 아는 지인이 8개월 정도, 6개월, 8개월 사용했다는 컴퓨터가 i3가 말이 안 되잖아요. 지금 i3가 아니고 3세대면, 3세대 i5면, 3세대면 지금 10년이 다돼 가는데, 10년 정도 됐죠, 3세대면.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. 사기도 아는 사람이 치죠, 항상. 이번 계기로 이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으면 더 좋기는 한데, 그래도 마음 상하잖아요. 그 회사 망해가지고 어렵다고 도와주려고 그냥 컴퓨터 50만 원에 사줬다는데, 산지 5개월, 8개월밖에 안된 거라고 해가지고, 케이스는 완전 깨끗하더라고요. 예전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, 케이스만 바꾼 중고 컴퓨터 아마 산걸 거라고. 그래서 중고 컴퓨터 사서 5개월, 8개월 사용했다면 말이 되죠. 그 사람이 굳이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고, 자기가 사용한 지, 산 지는 5개월, 8개월 정도밖에 안된 거니까. 그런데 너무 양심 없죠. 컴퓨터 모른다고 3세 들어갔다가 10년 가까이 된걸 갖다가 50만 원이나 받고 팔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직거래해도 3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던데 20만 원, 30만 원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구매하실 때 아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중고 컴퓨터 구매하셔가지고 오히려 사기당하시지 마시고 사람 읽고 돈 읽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중고 컴퓨터 구매하실 때는 모르시는 분들한테 구매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중국 컴퓨터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그 마켓에 주황색 마켓에 야채 채소 마켓에 사진을 찍어 보내가지고 저 대뜸 전화해가지고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중고 판매업자는 아닙니다. 제가 봐드리면 봐드릴 수는 있죠.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. 그런데 제가 뭐 지인도 아니고 그런 거 상담해주는 데도 아니잖아요. 여기는 컴퓨터 파는 가게고 다른 업무로 바쁜데 계속 그런 전화 여러 개 오면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리기는요. 한가할 때는 제가 받아들이는데
이 영상 보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는 사람한테 중고는 구매하지 마라. 오케이, 여기까지.